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MSD에서 글로벌 클리니컬 트라이얼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임상 연구부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배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세션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ICH-E6 리비전 2에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FDA나 EMA 그리고 한국 식약처에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이미 릴리즈해서 지금 어벨러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그런 이제 레귤레이터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가볍게 오버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아젠다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회사에서 RBM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RBM이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몇년 전에 이제 RBM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흔한 오해가 RBM은 이제 리모트 베이스드 모니터링이 아닌가. 사실 이제 RBM은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리모트 베이스드 모니터링이 약자가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그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기관에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리모트하게 리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모트 베이스드 모니터링이 아닌가라는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왜 RBM을 도입해야 되는지, 일단 인트로덕션으로 RBM에 대한 그런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왜 RBM을 도입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ICH-E6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어 강조를 하고 있는데, RBM이 어떻게 거기에 이제 얼라인 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RBM 레귤레이터리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식약처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한국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베이스 모니터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RBS 세션 이후로 그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세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상당히 자세히 다루어질 것 같아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레디셔널 모니터링에는 여러 가지 챌린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트레디셔널 모니터링이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뭐한 15년, 이제 10년 전에 CRA로 이제 시작했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100% SDB를 하셨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트레디셔널 모니터링이란 이제 기관에 자주 방문해가지고 100% SDB,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100% SDB를 하는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뭐 10년 동안 트라이얼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는 제가 뭐더 이상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특히 요새 이제 어댑티브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트라이얼 모니터링 방법이 님블하게, 그러니까 어댑티브 디자인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임상시험 디자인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기존의 방법대로 100% SDB를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리소스 인텐시브한 그런 이제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단점이 사실 이제 트레디셔널 모니터링의 챌린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상시험 경험을 저희 한국에서도 사실 2000년도 초반부터 임상시험 개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빅하스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상시험에 대한 경험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뭐 경험도, 그리고 이제 사이트 인프라스트럭처, 또 이제 그 SOC, 트리트먼트 옵션이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다를 수 있는 버라이어빌리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 SDB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점이 또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의 챌린지로서 또 나온 것이,
2011년도에 어떤 연구가 시행됐었냐면 스판서에서 굉장히 인텐시브한 모니터링, 사이트 기관도 많이 방문하고 100% SDB를 했던 연구를 선정을 해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CRA가 발행했던 쿼리 그리고 또 그런 데이터 컬렉터 EDC만 리모트하게 봤었을 때 발행했던 쿼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 결과 그 CRA가 발행했던 쿼리,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CRA가 발행했던 쿼리의 70% 정도가 리모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이 됐었었고 그리고 약 5% 미만 정도만 그 리모트 모니터링에서 캡처가 되지 않은 쿼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또 이 연구와 또 더불어 그 6개 제약회사에서 시행했던 이제 9개의 임상 연구를 또 한번 이제 크로스하게 검토를 해봤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CRA가 발행한 쿼리의 약 2% 정도만 그 크리티컬 데이터 나중에 이제 다시 크리티컬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크리티컬 데이터에 대해 발행한 이제 쿼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퍼셉션은 100% SDB를 한다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 하에서 노동 집약적으로 이렇게 100% SDB를 시행을 해왔었었는데 이것이 과연 그 트라이얼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 사항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트래디셔널 모니터링에 대한 챌린지와 더불어 그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의 니즈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스템을 사용한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가 또 개발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역시 레귤레이터리 익스펙테이션인데 앞서 계속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이제 ICH26나 아니면 이제 이미 2013년도에 FDA에서 발행한 RB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기존에 이제 100% SDB보다는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리스크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이 선호되는 방법이다라고 FDA 가이드라인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100%를 요구했던 그런 이제 레귤레이터리의 시선에서 어떤 이제 그 파라다임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레귤레이터리의 익스펙테이션 변화와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회사에서 차차 이제 도입하게 되었고 지금 많은 회사들에서 RB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사실 이제 정의가 여러 부분에서 사실 이제 정의를 다양하게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정의가 가장 이제 RBM을 잘 나타난 정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담았는데요. 그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의 정의는 환자의 세이프티 그리고 이제 데이터 퀄러티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에 모니터링 포커스와 모니터링 액티비티를 집중한다는 그런 이제 어댑티브 어프로치다. 이것이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는 온사이트 모니터링의 부분이 굉장히 컸다면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에서는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RBM에서는 전혀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안 나가나?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온사이트 센트럴라이즈드 그리고 오프사이트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이제 컴비네이션을 해 가지고 옵티멀한 그런 레벨을 찾아가는 것이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RBM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시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의 일부분은 이미 시행하시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온사이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팀에서 데이터를 리모트하게 리뷰하면서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의 일부분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라이즈 모니터링의 특징은 리얼타임하게 데이터를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생각해 보면은 매 이제 6주에서 8주 이렇게 정해진 프리퀀시로 모니터링을 가다 보니까 이미 사실 이슈가 발생하고 그 이슈를 이제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발견하고 이제 해결하는데 좀 급급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자 등록이 짧은 기간에 많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떤 실수가 이미 여러 환자한테서 되풀이 된 상태로 그 이후에 이제 모니터링 비짓을 통해서 업저베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리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얼리어 포인트에서 그러한 이슈가 반복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싱 데이터나 인컨시스턴트 데이터, 또 데이터 아웃라이어, 그리고 이제 환자 간에 사실 이제 베리어빌리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데이터 조작을 사실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온사이트 모니터링에는 사실 특히 온콜로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 환자 한 비짓에 SDB를 하느라고 사실 환자 간의 데이터 비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베리어빌리티가 낮은 점, 그리고 또 프로토콜 데비에이션을 쉽게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 또 역시 중요하게 사이트 내에서 그리고 다른 사이트끼리의 데이터 트렌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마다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회사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블랙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제 일부 회사 혹은 이제 일부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메디컬 모니터링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한 2년 전쯤에 그 RBM 도입을 준비를 하면서 그 센트럴라이즈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는 벤더에서 이제 그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고 벤더 퀄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개 정도의 이제 벤더를 통해서 퀄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벤더마다 이렇게 그 시스템에서 비주얼라이즈 되는 거, 트렌드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이때 어떤 벤더에서는 이제 메디컬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펑셔널리티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어떤 벤더에서는 이제 그런 펑셔널리티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 컨셉은 사실 이제 하나라면은 그거를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도입을 할지에 대한 거는 회사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블랙을 보시면은 사이트에서 데이터 컬렉션을 하거나 리포팅을 할 때 어떤 이제 시스테머틱한 에러를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중요하게 이제 사이트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된 퍼포먼스가 스코어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트의 리스크 스코어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사실 이제 회사마다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부 회사에서는 이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을 통해서 리스크 스코어가 이제 높은 사이트에 대해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가도록 CRA에게 이제 인스트럭트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온사이트 모니터링 혹은 이제 타겟티드 모니터링을 이제 이런 실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실렉하는 그런 기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과 비교해서 이제 온사이트 모니터링은 이미 이제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SDR, 알코아 CA 원칙의 사이트에서 얼마나 컴플라이언트한지 SDR을 하고, 또 이제 프로토콜 컴플라이언스를 확인을 하고, 또 중요하게 이제 크리티컬 데이터 같은 경우 소스 데이터에서 데이터 컬렉터로 트랜스크라이브를 할 때 트랜스크립션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임상시험약, IP 어카운터빌리티,
또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또 PI 오버사이트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이제 사실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으로는 객관적인 부분만 보이고 이 사이트의 주관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CRA 분들이 알게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오프사이트 모니터링은 오프사이트 모니터링은 사실 이제 온사이트 기관에서 시행하시는 것은 아니고 리모트하게 시행하는 건데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이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룹 제너럴리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룹에 속하는 그런 이제 센트럴 모니터들이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면 오프사이트 모니터링은 사이트 모니터가 기관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피스 내에서 전화 통화 같은 것 등을 통해서 데이터 엔트리가 지금 타임라인에 맞춰서 되고 있는지 EDC를 하긴 하시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쿼리 리졸루션을 리뷰를 하시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프로토콜 컴플라이언스를 평가하시게 되시고 또 이제 저희가 IRT를 요새 다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IRT 시스템을 통해서 사이트 리퀘먼트를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액션을 취하게 되고 또 유선상으로 트레이닝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이제 IRP 시스템을 통해서 사이트에서 지금 적절하게 레귤레이터리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컨펌하는 등등의 이런 이제 액티비티가 오프사이트 모니터링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보셨던 톱니바퀴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그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은 이제 오프사이트 그리고 온사이트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옵티멀한 방향으로 섞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지금 이제 이 프로세스에 얽혀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회사 내에서 잘 정의된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 시스템 자체가 원래 의도했던 RBM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충분하게 개발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또 중요하게 이제 퀄리티 바이 디자인 여건이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이제 프로그램 레벨에서 프로토콜 레벨에서 임상 시험을 계획할 때부터 이미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통계학적 방법으로 클리어리하게 처음부터 계획된 방식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음에 좀 강조를 드릴 부분인데 로버스트한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바로 이제 RBM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리퀘어먼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RBM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하이레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세션의 주제가 ICH6 리비전 2인데요. 그러면 이 리비전 2에서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사실 이제 RBM을 생각하시면은 모니터링에 있어서의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리비전 2에서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고려한 모니터링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 그 모니터링 플랜의 계획을 다큐멘테이션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리비전 1을 보시면은 이미 어느 정도로 스폰서에게 모니터링의 방식, 그리고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범주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렉서빌리티를 스폰서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비전 1에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모니터링 섹션 아래를 보시면은 지금 스폰서는 모니터링의 익스턴트, 범주, 그리고 이제 네이처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아래 오브젝티브, 펄포즈 등등 해가지고 리비전 1부터 지금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브젝티브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나 이제 세컨더리 오브젝티브가 주관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목적을 가진 예를 들어서 뭐 사망 건수 그리고 입원 건수 혹은 뭐 어떤 이제 어세스먼트 사이트에서의 이제 랩 어세스먼트 이미징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오브젝티브에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 오브젝티브가 주관적인 경우에는 이제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관적인 목적으로 이제 베리파이해야 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디자인이나 컴플렉서티 관련해서는 뭐 어댑티브 디자인이거나 혹은 이제 프로토콜의 컴플렉스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모니터링의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그리고 이제 넓은 많은 환자의 수를 이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이제 니즈가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예,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트라이얼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환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제 기관 숫자가 너무 많이 있어서 사이즈가 굉장히 큰 임상시험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좀 더 이제 빠르게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비율을 높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를 해서 스판서는 이제 모니터링의 범위와 그리고 이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리비전 1에 기술이 되어 있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리비전 2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냐면은 이제 모니터링 스판서는 이제 모니터링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스테머틱하게 그리고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제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니터링의 플렉서빌리티를 허용하는 것은 뭐 이제 단순히 개발 비용을 줄이자, 빨리 임상시험 속도를 내서 빨리 이제 이 약물을 이제 시장에 내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모니터링의 효과, 이펙티브니스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거를 이제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블랙 보시면은 스판서는 온사이트 모니터링 혹은 이제 온사이트 센트럴라이즈 모니터링을 컴비네이션한 방법 혹은 이제 어떤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온리로 모니터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리비전 2에서는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이 레셔널레 모니터링 방식을 선택한 그 근거가 모니터링 플랜 혹이나 혹은 이제 SOP 같은 그런 다큐먼트 프로세스의 다큐멘테이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어덴덤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그 모니터링 섹션에 모니터링 플랜이 처음으로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리비전 2가 나오기 전도 모니터링 플랜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었고 저희가 모든 이제 임상시험에서 모니터링 플랜에 맞춰서 모니터링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떤 이제 리비전 2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보다 어떤 이제 공식화 명문화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플랜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트래터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쓸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이제 레셔널레가 있어야 되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이제 크리티컬 데이터 그리고 크리티컬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임상시험 절차가 루틴 프랙티스와 많이 이제 차이가 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어텐션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모니터링 플랜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리비전 2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블렛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저희 회사 모니터링 플랜이 어떻게 이볼브 해왔는지를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제 모니터링 플랜을 보면은 사실 이제 어크로스 트라이얼 별로 그렇게 다른 점이 없었다면은 이제 요새 나오는 모니터링 플랜은 굉장히 이제 잘 올거나이즈 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루틴 프랙티스랑 많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온콜로지에서 패솔로지스트가 어떤 이제 스페시맨을 컬렉션하는 방법이 이 프로토콜 때문에 좀 달라져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루틴 프랙티스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뉴얼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CRA가 패스톨로지스트와 인터랙션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모니터링 플랜에 자세히 기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 프랙티스와 어떻게 다른지 이게 이 트라이얼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모니터링 플랜 디벨롭하기 전부터 그런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이제 모니터링 플랜에 도입을 임플레멘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QMS 세션은 이미 이제 다음 세션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로우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ICHGCP 리비전 2에서 QMS 관련해서 QMS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역시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임상 시험의 크리티컬 데이터, 크리티컬 프로세스를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나 이제 프로세스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제 미티게이션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티게이션 방법대로 수행을 하고 그게 잘 됐는지 리스크를 리뷰하고 또 리스크를 이제 그 미티게이션 방법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다큐멘테이션 하는 그런 이제 리스크 리포팅으로 이렇게 이제 QMS에 대한 플로우가 ICH 리비전 2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 측면에서 보시게 되시면은 앞서 제가 이제 가장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RBM에서도 보시면은 내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100% SDB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어떤 게 중요한 데이터고 어떤 게 중요한 프로세스인지를 정하고 그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방법을 이제 디벨롭하는 그런 순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그 ICHGCP 리비전 2에서 RBM을 어떻게 RBM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레귤레이터리 RBM과 관련된 레귤레이터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US FDA와 그리고 EU EMA에서 RBM 가이드라인을 한국보다 먼저 릴리즈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12월에 의약품 임상시험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다큐먼트가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 그 CRO 그리고 이제 여러 제약사 이 가이드라인 릴리즈하기 전에 이제 제약사 대표 그리고 이제 CRO 대표 해가지고 몇 번 미팅을 식약처와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한글로 번역을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 사무관님께서 끝까지 고민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RBM 식약처에서 배포한 RBM은 사실 이제 FDA 그리고 이제 EMA와 굉장히 온라인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리갈 바인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RBM 계획을 디벨롭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함되거나 혹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이 가이드라인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RBM을 실시를 하신다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참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전에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FDA나 EMA, RBM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제 한국 스페시픽한 상황을 반영해서 혹시라도 더 추가해야 하는 사항이 없을까? 담당 식약처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여러 제약회사에서 글로벌 파마에서 RBM을 시작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그 일부 또 이제
100% SBB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트래디셔널한 퍼셉션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RBM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퍼셉션 때문에.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도 사실 이런 RBM 가이드라인, 한국 RBM 가이드라인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영하여 당시에 이제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식약처에서 2016년 말에 이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BM 가이드라인 한국 위험도 평 RBM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의뢰자의 역할을 좀 이제 뽑아봤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기술된 의뢰자의 역할은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온사이트 모니터링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는데 좀 이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혹은 이제 RBM을 한다면은 이거와 이러 여기 기술된 리퀘어먼트에 얼마나 맞추면서 이제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BM을 시행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SOP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온사이트 모니터도 센트럴 모니터도 역시 자격 요건이 있으며 그거에 대해 자격 요건에 이제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스텝도 모니터링 플랜이나 SOP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RBM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벤더 CRO에서 개발한 혹은 다른 이제 어떤 IT 컴퍼니에서 개발한 그런 이제 그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업무를 일부 혹은 이제 전부를 위탁하기 전에 퀄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문서화해야 하고 역시 어느 범위까지 아웃소싱을 주는지에 대해서 문서화, 컨트랙트 등의 문서화해야 한다. 이렇게 한국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모니터링 플랜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 플랜의 내용은 사실 이제 ICH-R2와 거의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방문 모니터링 또는 이제 중앙 모니터링,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혹은 이제 그 밖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중요하게 그 SDB를 할 때 확인 항목 혹은 이제 시험 대상자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당연할 수도 있는 문구이고 이미 ICH-R2에 있는 물구이기도 할 텐데 그런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100% SDB를 안 하면 뭔가 불안한 100% SDB를 꼭 해야 하는 그런 이제 퍼셉션을 이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주심으로써 어느 정도 좀 이제 완화를 시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세 번째가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의뢰자가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축소하거나 혹은 이제 시험 대상자의 범위 SDB를 하는 시험 대상자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야 하고 그것이 이제 문서화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롭 당시에 식약처에서 이제 좀 우려하셨던 사항은 혹시라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프로세스나 이제 스텝 클러파이드 된 스텝이 없는 상태로 바로 이제 리스크 베이스 모니터링이라는 이름 아래에 방문 모니터링을 바로 축소한다거나 그런 내셔널에 없는 이제 온사이트 모니터링 축소를 좀 염려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특징 그리고 시험 결과의 품질, 신뢰성, 완결성 등 즉 이제 크리티컬 데이터에 대한 부분, 크리티컬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평가 변수, 그다음 블라인딩, 눈가림 유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IP 특성 등을 반영을 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번 슬라이드랑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근거 없는 온사이트 모니터링 축소에 대한 식약처의 이제 우려 사항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하기 전에는 이제 근거 목수 확인 업무 축소나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이제 축소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축소했더라도 그 혹시라도 이제 어떤 크리티컬 파인딩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이전의 행위, 그러니까 이제 온사이트 모니터를 늘리거나 확인 시험자를 이제 대상자를 확인하는 SDB 확인하는 그 숫자를 늘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뭐 한국 특이적인 거는 아니고 이미 이제 RCH, R2나 뭐 여러 다른 레귤레이터리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온사이트 모니터링이 축소됐었을 때 그 사이트의 리스크 스코어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어떤 이제 액션이 뒤따르게 되잖아요. 그 액션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이제 늘리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저희 한국 특이적인 리퀘어먼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밖에 고려 사항에서 이제 다른 가이드라인에서 보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방문 모니터링이나 혹은 이제 근거 문서 확인 업무를 축소할 때 이 기관에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량, 기관의 자원, 리소스 등을 평가를 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혹시라도 이제 당초 예상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니셜 때 비해서 환자 수가 많이 증가된 경우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다시 수행을 해서 이 축소된 모니터링 범위가 적합한지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문을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따라서 방문 모니터링을 줄이거나 혹은 이제 SDB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시험 책임자 및 시험 담당자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 설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좀 이제 생각나는 것이 그 RBM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이트에서 이제 많이 듣는 그런 이제 피드백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CRA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기관에 많이 나와서 이제 SDB를 했던 것 같은데 이 CRA 이상하다 왜 안 나오냐라는 그런 이제 피드백을 처음에 RBM 도입했을 때 이제 듣기도 하셨을 텐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 RBM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고 처음에 이제 사이트와 RBM을 이 과제의 RBM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좀 기관과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제 그런 피드백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FDA나 EMA 가이드라인 그리고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이제 상당히 온라인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 그 밖에 고려 사항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용이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온사이트 뭐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의 특성에 대해서도 사실 그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이 RBM을 시행하기 전에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지금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RBM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무엇이냐 해서 일단 리스크 어세스먼트 RBM을 시행하기 전에 크리티컬 데이터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프로세스 내가 이 임상 시험에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데이터 중요한 프로세스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프로세스이냐라는 점을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서브젝트 프로텍션 그리고 이제 스터디 리절트의 인테그리티 릴라이빌리티에 영향을 주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은 이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 혹은 아예 시행이 되지 않으면은 이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티컬 데이터의 가장 큰 예로는 프라이머리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오브젝티브와 관련된 데이터가 크리티컬 데이터고요. 그리고 세이프티와 관련해서는 SA 혹은 트라이얼 트리먼트 중단을 이끄는 만드는 그런 이제 애드버스 이벤트 등의 이벤트가 이제 서브젝트 세이프티와 관련된 크리티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플랜에서 크리티컬 데이터가 어느 부분까지 이제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모니터링 플랜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크리티컬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100% SDB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 플랜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제 크리티컬 프로세스는 그 환자의 대상자의 안전성 그리고 이제 에티컬 트리트먼트 윤리적인 치료를 서포트하는 프로세스인데 가장 이제 흔한 예로 대상자 동의서를 취득하는 과정 프로세스 그리고 환자에게 어떤 애드버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다른 과에 메디컬 컨설테이션을 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업노말한 크리티컬한 파인딩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등이 이제 세프티와 관련해서 중요한 크리티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에피커시와 데이터와 관련해서 중요한 프로세스의 예를 보시면은 더블 블라인딩이나 혹은 이제 뭐 더블 블라인딩 스터디 같은 경우 어떻게 블라인딩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리뷰하는 것이 이제 크리티컬 프로세스가 될 수 있고 또 어주디케이션의 경우 어주디케이션 이벤트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세스 또 인터레이터라고 돼 있는데 임상시험에서 이제 어떤 오브젝티브를 평가할 때 레이터를 두는 임상시험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이터가 많게 되고 서로 다르게 되면은 사실 주관적 약간 이제 많은 정도의 베리언스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인터레이터 사이에 베리어빌리티를 어떻게 컨트롤링 하느냐 이것도 이제 크리티컬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관에서 리시스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센트럴 벤더로 보내가지고 어떤 이제 일관된 눈으로 레이터를 두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사실 이제 인터레이터 베리어빌리티를 컨트롤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크리티컬 데이터와 크리티컬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를 임상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제 모니터링 플랜, 메디컬 모니터링 플랜들을 개발하기 전에 이런 크리티컬 데이터나 프로세스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리스트업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 에어리어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를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에러가 일어났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상자 보호, 그리고 트라이얼 인테그리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어느 임팩이 어떻냐, 그리고 이제 이 에러가 디텍트가 쉬운 에러이냐, 혹은 어려운 에러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리스크를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레벨이나 혹은 점수를 계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그 각각의 리스크가 프라이어리티를 두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리스크인지 혹은 이제 로우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이제 옵저베이션만 하면 되는 리스크인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리스크 이밸류에이션 하실 때 사실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툴이 이제 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카테고라이제이션 툴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도 많이 이미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툴이어서 한번 돌아가시면은 한번 이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엑셀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 렉트를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 레벨에서 그리고 이제 트라이얼 레벨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카테고리를 리스트업을 하고 카테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칼럼을 보시면은 이제 카테고리 뭐 세이프티 뭐 등등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 거죠. 한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프로보킹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 있고 그리고 이제 임팩, 그다음 프로바빌리티, 디텍터빌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이밸류에이션 과정에서 거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끔 돼 있습니다. 1점, 2점, 3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곱해가지고 그 각 에어리어에 대한 리스크 점수 이 리스크가 얼마나 중요하고 높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리스크인지에 대해서 점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펑셔널 플랜 임팩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펑셔널 플랜이라고 하면 뭐 메디컬 모니터링 플랜, 사이트 모니터링 플랜, 그리고 사이트와의 트레이닝 플랜, 그리고 이제 데이터 뭐 리뷰 가이드라인 이런 등등의 펑셔널 플랜이 이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 수 있게 미티게이션을 할 수 있게 디벨롭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개발함 이 부분을 작성함으로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절차가 크리티컬 프로세스와 사이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루틴 프랙티스와 달라서 이것이 이제 리스크다라고 이제 디파인이 되었다면은 예를 들어 이제 모니터링 플랜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기술이 되거나 혹은 이제 사이트 트레이닝 플랜에서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기술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렉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 렉트는 이제 프로그램 레벨에서도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레벨에서도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레벨에서는 사실 이제 이 임상시험 단일 임상시험이 아니라 이 약과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또 이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IP와 관련된 거 또 이제 테크놀로지 오퍼레이셔널 익스피어리언스 해서 프로그램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IP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이 회사 스폰서에서 IP에 대한 경험이 없다.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잘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 임상시험 같은 경우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IP와 관련된 리스크 에어리어가 굉장히 세이프티 카테고리에서 이제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레벨에서 보시면은 이 단일 임상시험 관련해서 뭐 스터디 파퓰레이션 또 블라인딩 프로토콜 컴플렉서티 또 지오그래피 해가지고 프로토콜 레벨 리스크가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에 이제 이게 어벨러블한 툴이다 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없다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사실 내가 임상시험을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이제 루틴에 익숙해져가지고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플랜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위주였다면은 렉트 작성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리플렉션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RBM을 보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느끼는데 사실 이제 제가 CRA를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렉트로닉 EDC 자체가 이제 없었었고 이제 페이퍼 베이스로 팩스를 보내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페이퍼 CRF는 거의 뭐 없어졌고 다 이제 EDC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RBM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이제 시행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RBM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이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이라는 게 좀 당연하게 받아지는 이제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여기로 이것으로서 오늘 발표를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